제가 너무 부담을 드렸나 보네요. 부담 갖지 마십시오. 치면 안 된다, 뭐 이런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. 7번의 경기는 모두 패배해도 이 돈은 유지철 선수 겁니다. 7번 케이지에 들어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하죠. 승리 수당은 경기별로 따로 지급될 겁니다. 뭐 하시는 거에 따라서 승리 수당이 이 금액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. 아씨 대박. 잠깐만요. 그 저희 선수 상태가 그 어제 그 머리통 맞는 거 보셨죠? 세게 맞아. 미쳤어요. 예전처럼 챔피언이 돼주시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. 제일 강한 것만이 또는 꼭 이기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면 세상이 너무 각박하지 않겠습니까? 그럼 뭐 자선사업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? 저는 장사꾼입니다. 더 정확히는 유지철 선수에게 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확신하는 장사꾼이죠. 이 늙은 몸뚱이 가치가 이거라고요? 확실해요? 혹시 계산기 고장난 거 아니에요? 아, 아 이런 참.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네요. 나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못 믿는 것 같아요. 자신의 가능성을 그렇게 폄하하지 마세요. 가능성 같은 거 논할 나이 한참 지났어요. 나이. 아, 바로 그 숫자 때문에 저도 유지철 선수를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. 그 숫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. 뭐 명확하기도 하지만은 참 모호한 녀석이거든요, 숫자. 명확하게 43입니다. 그것보다 더 명확한 숫자가 있습니다. 돈. 유지철 선수가 벌 수 있는 이 돈 말입니다. 가장이 생각해야 하는 숫자는 그게 다죠.